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던 일본 야마구치 현지 취재를 통해 오는 8월 새만금 세계 잼버리 준비를 점검해보는 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 잼버리는 청소년들의 야영 활동뿐만 아니라 각국의 문화가 만나는 장이기도 합니다. 8년 전 야마구치 대회 역시 일본을 세계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김아영 기자입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 당시 원자폭탄 투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일본 히로시마.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히로시마 평화공원 방문은 일본 잼버리의 핵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회 기간 매일 4천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버스 100대로 히로시마까지 이동했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국제적인 인지도가 약한 야마구치를 벗어나 반핵, 반전쟁의 상징인 히로시마의 평화 프로그램과 연계하면서 평화의 축제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콘셉트는 뭔가 というところで和スピリッツオブユニティ。まあピンポイントでキララ浜がキャンプ会場ですけど、隣の広島県であったり福岡県、いわゆる西日本全体をですね、提案する。参加者들은야영장을벗어나지역의다양한역사문화유적과관광지도방문했습니다。자연이만들어낸예술품아키우시종유동굴、세계문화유산에등록된하기시의유적들까지。지역의역사와문화를세계청소년들에게각인시키는계기가됐고주변지역엔경제적인효과도나타났습니다バスで行きましたのでそういう地域でいろんなお土産物を買うということでですねそのいろんな地域もそれぞれ経済効果が山口県ならではのお土産っていうのもありましたので새만금잼버리역시개최효과를14개시군전체로확산해야합니다전라북도는전주한옥마을과무주태권도원등한국의전통문화를알릴다양한역사문화자원을보유하고있고서해안과동부산악의자연생태자원들도무궁무진합니다각자가지고있는독특한자연환경이라든지문화프로그램또그간에우리한류를주도적으로이끌어왔던그런부분까지섬세하게프로그램으로전라북도는잼버리기간전후로도원하는참가자들을대상으로도내주요관광지투어를진행할예정입니다언어가잘통하지않는대규모인원이도내곳곳을방문하는만큼동선파악과교통수단확보등철저한준비가필요해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